미나상 건니치와. 여기는 제가 수업하러 오는 센터인데요. 점심 먹고 조금 시간이 났어요. 아침에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딱 손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야기하느라고 그분이 너무 옛날 얘기, 뭐 자기 이야기를 주로 하신 거죠. 근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마음으로 좋기는 해요. 저는 제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는 시점이 좀 있거든요. 어저께 양주동 박사님에 대해서 좀 운만 띄우고 이야기를 하지 못했죠. 양주동 박사님은 저의 어린 시절의 추억 속에 계신 분인데, 그때 라디오가 있었어. TV가 있고 라디오가 있었는데 라디오 대담 프로에 나오셔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어요. 요즘으로 말하면 유시민 정도, 이제 김어준 정도 되시는 분 같은데, 한글 사전 있잖아. 한글 사전. 그거 내신 분이에요. 찾아봤더니 검색창에 별로 나오지 않아요. 돌아가신 지 오래돼가지고. 근데 초등학교, 중학교 시절에 굉장히 제가 존경했어요. 아마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.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어떤 지침서가 되는 말씀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요즘은 그렇게 뚜렷하게 훌륭한 사람이 사실 없기도 하고, 너무 인터넷상에서 반대파 이런 악플들이 뜨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소심해진 것 같아요. 저도 항상 맞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, 제가 편집 자체를 안 해버리다시피 하니까 영상 자체가 이제 저컬이지만, 저는 항상 여자들 편에서 있잖아요. 그리고 내가 또 언더로, 아웃사이더로 계속 평생 작업활동을 하다 보니까 크게 뚜렷하게 잘된 사람도 아니고 해서, 이쪽 편에서 이쪽 중심으로 이제 언더나 아웃사이더 중심으로 이제 의견을 피력하려고 하는데 잘 쉽지는 않아요.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히로 같은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. 그러려면 충분한 고뇌와 또 많은 경험과 그리고 굉장한 언변을 가져야 되겠죠. 저도 많이 노력하기로 했어요. 또야 맞다. 자네. 바이바이.